저는 아침 5시 반에서 6시에 보통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점점 스물스물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뭔가 아침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요즘 되게 많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피곤한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은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고 바깥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에 거의 많이 있는데 집 안에서 그냥 되게 바쁜 거고, 그리고 요즘 새로운 이런 비누 핸드메이드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바쁘고 피곤한 건 알겠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근데 내 생각에는 제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물고 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계속 그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생각을 하고 자기 전까지도 막 생각을 해요. 일어날 때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래서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머리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몸의 스트레스보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햇빛도 났고 이제는 비가 안 올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든 계속 아직 날씨는 좀 추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남편이 일을 하러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 지역으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 나갈 때 저도 같이 나가서 조금 걸으면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텀블러 까먹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아이스 커피 컵을 좀 사보려고 해요. 그게 제 오늘 미션이에요. 너무 제가 쇼핑을 좀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있는 거 쓰고 약간 좀 재활용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은 뭔가 나를 좀 인스파이어하고 동기부여하고 기분이 그냥 좋아지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원해서 사는 거,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 컵을 좀 보고 이렇게 쇼핑 아닌 쇼핑과 뭐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이제 7시라 아들이 깰 시간, 알람 울린다. 이제 아들 뭐 좀 먹여서 학교 좀 보내고 그리고 저의 하루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 일을 보러 갔고 10분, 20분 정도 차 안에서 남편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컴퓨터도 없고 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사실 뭐 핸드폰으로 모든 게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나와 있게 되면 좀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일도 해야 되지, 집안일도 보이지, 막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지, 청소도 좀 해야겠지, 아들 또 학교 가고 나서 아들 방도 좀 치워야겠지, 막 해야 될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또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약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요즘에는 너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여가지고 너무 뭐가 많고 너무 뭐가 바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없고 또 시간은 되게 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정작 오늘 뭘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일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약간 또 생각이 들고 또 계획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사실 집에서 있으면 할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일부러 나온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일을 보는 동안 제가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좀 강제로 좀 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끊이지를 않아요. 가끔씩은 딱 셧오프를 하고 가끔씩 딱 그냥 꺼버리고 딱 이렇게 쉬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날씨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계속 그런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뭔가 어딜 나가고 싶고
있고 뭔가 일할 일은 되게 많지만 좀 제대로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사실 되게 좀 제대로 쉬어본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쉰다고 해도 늘 쉬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쉬지 못한 게 되더라고요. 좀 제대로 쉬려면 나는 한 제 생각에는 1년 정도는 모든 거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다면 좀 쉬어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가 좀 일을 할 때도 좀 생각도 많고 워커홀릭스럽고 좀 예민하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 좀 어딘가를 좀 가고 싶기는 한데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죠. 하여튼 집을 떠나야지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혼자 뭐 테네시가 됐던 뉴욕이 됐던 조지아가 됐던 포틀랜드가 됐든 혼자서 출장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일이 딱 끝나고 나면은 호텔에 오면은 그냥 쉬어버리니까 그냥 오히려 되게 잘 쉬었던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오히려 뭐 출장을 안 갔죠. 계속 거의 많이 돌아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집에서만 있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내가 그냥 노동에 쓰여지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계속 음식 해야 되고 계속 청소해야 되고 계속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프로덕티브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맨날 맨날 그냥 해야 되는 거에 약간 좀 이렇게 쓰여지는 느낌? 그래서 제가 부엌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진짜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그게 뭔가 거기에서 더 뭔가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인데 맨날 맨날 해야 되고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계속 신경을 써서 막 하면은 너무 시간도 아깝고 간단하게 그냥 좀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집에서 해먹는 게 건강하고 또 뭐 돈도 적게 들고 하더라도 외식이라는 거, 또 투고라는 거 그런 거가 정말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해야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이게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꿈도 꿔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뭔가 환기도 좀 시켜줘야 되고 기분도 좋은 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런 모든 어떤 희노애락이 이제 담긴 게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게 겉으로는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또 아닌 부분도 생겨나고 돈은 많이 세이브했는데 우울증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밸런스가 필요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 안에 앉아가지고 쉬지는 않고 또 주저리주저리 또 수다를 떨고 있네요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모든 걸 떠나서 좀 그만 생각하고 일에 대한 그런 다양한 생각들 그런 모든 생각들을 좀 오늘은 내려놓고 반나절이라도 내려놓고 머리를 좀 쉬면서 나를 좀 찰지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인스파이어도 좀 받고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바이브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먼저 커피를 마셔야겠죠. 오늘 커피 못 마시고 나왔어요. 아침에 빨리 나왔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남편 일 다 보고 나면 일단은 여기 가까운데 제가 좋아하는 클래치 커피라고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항상 가는 클래치 커피인데 원래 살던 이 동네에서 이 클래치 커피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돼서 그 브랜드를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로케이션인데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편한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은 텀블러 갖고 나왔어요. 요즘에 잘 안 까먹고 잘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클래치에 스타벅스 거 갖고 가기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거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에코백도 갖고 나왔고 이게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존에 이렇게 큰 거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거 따로 사갖고 제가 이거 이제 이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그 아이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미.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정말 보기만 봐도 기분이 좋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날씨도 더워질 거니까 전 여름 되게 좋아하거든요. 캘리포니아 살면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루미하고 되게 분위기 있고 센치한 거 좋아했었는데 이제 좀 밝고 햇빛도 있고 따뜻하고 뜨겁고 그런 날씨가 오히려 좋더라고요. 봄이고 이제 여름도 올 거고 하니까 아이스커피 컵으로
제가 하도 뭘 많이 안 사니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그런 프로덕트가 없어요, 집에. 오늘은 컵을 찾는 거를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앞에서 보면은 항상 커피숍 안 하고 있는 데 같아. 사람 많다. Hello. 뭐 마실 거라고 했어?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Okay. How can I help you? Yeah, please can I get ice latte? Ice latte? Yeah, and then let me have ice latte with oat milk. Ice latte with oat milk. Yeah, and sugar free. Do you guys have sugar free also? We have sugar free vanilla. That on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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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Perfect. But can you do half sugar? Yeah, Nina. Same size. Yeah. I'll put them for 16 ounces. Let me see. Okay. So both of them are gonna be smalls. I have his ice latte with oat milk, and then I have your ice latte. It's gonna be with oat milk, and then half sweet sugar free vanilla. Yes. Yes. Perfect. Perfect. And then may I have your name? Sylvia. Sylvia. Thank you. 커피 나오는 동안 돌아보려고요. 여기 커피가 되게 맛있거든요. 많다 사람. 이렇게 물 해놓은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굿즈들도 있고 뭐 밑에 이렇게 콘프로 돼 있는 거 좋다. 나 불렀나? 내 거 아니지? Yeah. That's my card. I forgot about these. Maybe I'll pour them in there right now. It's okay. Which one goes in which? It doesn't really matter. I think it's the same size. Oh, yeah. Oh my god. Oh. But can you reuse that cup? The plastic cup? Yeah. Yeah. Oh, okay. And for George? The okay. You wanted whipped cream, right? Yeah. Okay. Thank you so much. 이게 내 거고. Now I want an ice one. Like that, it's okay. I don't know. 아니, 컵이 있는 걸 까먹고 그냥 플라스틱 컵에 한 거야. 괜찮아, 맛? 안 달아? 여기가 뒤쪽인데 이렇게 앉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뒤에 파킹랏도 있고. 클래치, 커피 클래치.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나무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운치 있고 이쁜 것 같아요. 전 여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홍구즈에 잠깐 들렸어요. 제가 2층에 있는 거실을 오피스로 바꾸면서 TV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렇게 맞는 이렇게 좀 침대 옆에 벤치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벤치가 혹시 여기에 좀 적당한 게 있을지 하고 왔어요. Can we 여기는 입구부터 뭐가 되게 많다. 좀 예쁜데? 퍼니처 있는 데로 가보자. 이거 예쁘다. 얼마야? 응. 돌인가 봐. 이거 거울 예쁘다. 이런 거 예쁘다. 세울 수 있는 건가 보다.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거 이쁘다, 이거. 저거, 저거. 오빠는 이런 쿠션이 있는 벤치를 원하는 거야? 이것도 이쁘다.
200불. 이거는 왠지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이것도 올라가나? 어? 다 올라가네? 색깔이 이쁘다. 나무 색깔. 어? 이거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150불. 사이드는 또 오빠가 괜찮겠어? 아, 나는 좋지. 근데 이거 예전에 코스코에서 팔았던 건데 이거 되게 짰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키토 막 이런 것들이 있긴 있네.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울보를 파는데 플라스틱에 파네요. 플라스틱 백에 뭐지? 뭘까? 어, 이건 괜찮다. 이거는 종이에 그냥 이렇게 울볼만 파는 거. 이거 뭐지? 어, 저기 쉐이크 있네? 어, 언제 들어왔지? Yes, we're open. 여기는 실버레이크 라멘 라면집. 이 라면집이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세포라. 여기야말로 플라스틱의 천국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저기 방탈출 무슨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나는 근데 저런 거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재밌는지 아니면 요즘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닭 도넛. 여기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궁금하긴 하다. 여기는 커피빈 있고, 커피빈 옛날엔 되게 많이 갔는데 안 가게 돼요. 왜냐면 파우더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 여기 메이시스도 있고 저기도 메이시스가 있고 윌리엄 소노마 여기에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서 컵이 이쁜 게 있으면은 한번 보려고. 근데 요즘 이렇게 커머셜로 된 이런 거보다 좀 핸드메이드가 너무 이쁜 거 같아가지고. 이게 쉐이브 아이스인 거예요? 오! 테치모니.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우리 거에다가 하는 거. 이거 괜찮네. 이거 여름에 하나 장만해봐라. 우리 있으니까 어테치먼트만 있으면 돼. 저 어테치먼트가 100불이야? 그럼 얘는 어테치먼트 원래 비싸. 근데 되게 잘 갈리나 봐야겠다. 이거 색깔 이쁘다. 되게 은은한 베이지색 같은 그레이색 같은 그런 느낌? 매트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하얀색이고 되게 샤이니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얘가 훨씬 분위기 있죠? 이쁜 것 같아. 귀엽잖아. 어, 잠깐만. 이거 쇠야, 쇠.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30불. 이것도 되게 이쁘다. 어, 안에는 텅텅 비었네? 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거. 글래스. 너무 마음에 들어. 이쁘지? 근데 우리 거 이거는 안 돼? 나 지금 집에 쓰고 있는 거 그 다음 버전인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이것만 사서, 그치? 어, 되게 화덕? 얼만데, 이건? 어, 아닌데, 600불인데? 저것도 화덕인가 봐. 우와. 집에서 이렇게 먹는다고? 피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 이런 거 되게 두껍고 단단하고 이쁘다. 어,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먹기에 좋겠다. 그리고 저는 밑에 되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좋은데 밑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마음에 들어요. 어, 이것도 이쁘다. 이건 너무 사이즈는 마음에 드는데 이건 좀 이거 5불 50? 이거는 14불 95. 이거는 컵은 아니겠지? 너무 웃긴다. 이렇게 옛날스러운 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것도 이쁘다. 절대 안 깨질 것 같은 거.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벤치를 놓으려고 아까 그거 산 거거든요. 근데 좀 짧은 것 같긴 해, 우리가 산 게. 저런 팜트리랑 밑에 있는 약간 좀 블루 색깔이랑 하얀 색깔이랑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되게 캘리포니아 느낌 나지 않아? 마지막으로 앤트로폴로지에 가서 컵이 뭐가 있나 보려고요. 그래도 여기는 좀 유니크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뭐 하는 거지? 여긴 초가 이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냄새도 좋은 거 되게 많고. 귀엽다. 이건 뭐지? 귀여워. 계란 그거 해먹는 건가? 단수? 이거는 뭔가 상큼한 주스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이 컵도 이쁘다. 어? 저거 뭐지? 저거 그거 위스커. 이거 너무 얇아. 스트로베리 그런 거 넣는 거. 물 빠지라고.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오빠 어머님이 이거 좋아하시겠다. 부들부들한 거. 근데 여기가 너무 많이 파졌어. 어머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